국물 탕면 제육을 만들겠습니다. 양파 반개는 채 썰어주세요. 대파 하나는 어슷 썰어주세요. 당면 150g은 뜨거운 물에 20분 불려주세요. 돼지고기 불고기용 앞다리살 500g을 준비해주세요.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센 불로 고기를 구워주세요. 고기가 절반 익으면 물 500ml, 다진 마늘 한 숟가락, 진간장 6숟가락, 굵은 고춧가루 4숟가락, 설탕 한 숟가락 반, 쌈장 한 숟가락을 넣어주세요. 센 불로 계속 끓이시면 됩니다. 끓어오르면 양파, 대파, 당면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센 불로 10분 끓여주세요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